3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를 그동안에도 많이 대중강연과 그리고 여러 매스컴에도 기고를 하고 또 인터넷 중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우리 고대사가 현재 잘못됐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자고 하는 게 유일한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대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되돌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맞게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되돌리면 알고 쉽게 그렇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제대로 하자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한 시간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한 시간 내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고구려 역사 왜곡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부여하고 고구려의 역사는 어느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잘못됐음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올바른 그러한 부여 고구려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여 고구려 역사를 세세히 설명드리자면 몇 시간, 몇 달도 모질랍니다. 오늘은 잘못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 위치사항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목차는 부여 고구려 역사 왜곡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부여 및 고구려의 올바른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만리장성, 즉 진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입증되냐? 부여와 고구려가 탄생한 선조 국가인 고조선 위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의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 연나라 위치, 즉 중국의 전국시대의 전국치룡인 연나라 위치, 그리고 갈석산 위치, 연신장성 위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러한 장성의 위치에 의해서 부여 고구려가 올바른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부여와 고구려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위치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주안점으로 부여와 고구려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동안에 생각하는 바와 다를지 몰라도 저러한 사항이 있구나 저것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여러 역사를 접할 때 아 전우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만 가지는 것으로도 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고대사가 제대로 서야 모든 역사가 제대로 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저는 공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현재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직업은 물론 관세사지만 주로
활동하는 것은 역사학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책을 펴낸 것은 98년도에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 하는 책과 2015년도에 다시 쓴 한국 고대사가 있었고 최근에 제가 10권 전편을 완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사항이 포함된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 가장 제가 핵심을 두고 설명드릴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사 정립의 두 축은 바로 사서 기록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적 유물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역사가 전개해온 바에 의하여 사서 기록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동안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에 의해서 유적 유물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현재 북한 땅 그리고 만주 일대로 되어 있지만은 사서 기록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륙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이 맞는지 오늘 대충은 아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학의 논리의 정립상의 기본은 먼저 기존 논리가 있으면 거기가 잘못됐으면 반론이 있고 또한 반론이 있으면 수용이 돼야 되고 수용이 되면 검증해야 되고 검증함으로써 재반론 사항이 나오면 이에 의해서 올바른 역사학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리는 항상 수용하고 이를 검증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학문입니다. 역사도 역사학이라는 한 학문 분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장성의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사항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부여와 고구려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 학교에서 배우셨죠? 고구려는 만주지방 그리고 고구려 북쪽에 부여가 있어서 북만주지방에 있다고 전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기록에 그것도 중국 정사기록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주지방에 있다고 하는 고구려 백제 지역에 장성, 즉 만리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땅 북쪽에 만주지방에 고구려가 있고 부여가 있다는 그러한 역사 논리는 누가 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 대학 교수들은 해방 후 80년 동안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 10권이나 썼습니다. 전부 합하면 12권이죠. 분명히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바로는 장성은 지금의 대륙의 하북성, 즉 북경시, 바로 북경시가 여기 있습니다. 북경시도 못 미치는 곳에 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보그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겁니다. 장성의 위치에 따라서 부여와 보그레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서 기록만에 의한 것이냐? 아닙니다. 다른 기록에 의해서도 전부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중국 사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삼국유사 우리나라 사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삼국유사에 분명히 흑수는 말장성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말장성 남쪽에 있다. 반해는 말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 흑수가 말갈이고 또한 발해도 말갈에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다시 볼까요? 여기에 동쪽은 두 번째 줄에 동쪽은 음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루가 바로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그 부여의 동쪽에 음루가 있다고 한 사항이 바로 여기 삼국유사의 흑수말갈 음루가 말갈입니다. 나중에 흑수말갈이 바로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의 동쪽에 즉 말장성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국된 발해가 바로 그쪽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제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이를 그대로 추정하는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아예 이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역사를 펼치고 이것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KBS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인천 지금 장관이죠. 이분이 사회를 맡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남녀 고구려만 있고 그 이전에 이게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그대로 본단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녀 고구려만 있고 그 앞에 자 부여제 장성 자는 아예 고의로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건 빼버리고 요것만 시작했습니다. 고의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KBS에서 이런 행태를 보일 겁니다. 왜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만주지방에 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에 빼버리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하는 상황만 슬쩍 시작했습니다. 장성이라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학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설명드린 바대로 고구려가 여기 있고 부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장성의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음루, 숙신음루 물길 말갈이 부여 동쪽에 있고 이래야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나라 말장성이 한 번도 대한민국 땅
북쪽에 만주 지방에 있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진나라가 여기까지 쳐들어왔습니까? 없죠. 만리장성이 여기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장성은 하북성 진앙도시 산해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중국 측이 설정하는 장성이 여기 끝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 측은 그래서 장성을, 잊지도 않은 장성을 만주까지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연장시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계가 말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고 말장성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장성이 있어야 되겠네. 얼씨구나 좋다고 장성으로 해서 이 전체 땅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입니다. 빌미를 줬습니다. 말장성을 만주 지방까지 연장시키게끔. 현재 말장성 산해관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말장성 구경 가보신, 여행 가보신 분 여기 계시죠? 많으시죠? 북경시 북쪽이나 산해관 있는 데까지 많이들 여행 가십니다. 특히 북경시 북쪽, 그리고 말장성 끝이라는 산해관에 많이 여행을 가십니다. 가짜입니다. 이것도 장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북쪽에 부여가 있고 고구려가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 있을 땅이 있습니까? 흩뜨머리에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장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경시 서남쪽에 그쳐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야지 고구려 백제가 있고, 아니 고구려 고려가 있고, 그 이전에는 고구려 자리에는 한사군이라는 남남궁 자리가 있었고, 남남궁 자리는 이전에 위만조선 자리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만주 지방에도 없고 하북성 진앙도시 산해관에도 없습니다. 제가 설정하는 말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럼 북경시 북쪽을 지나서 산해관에 이르는 곳이 진나라 때 쌓은 장성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나라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이성계 조선이라는 조선시대 때 명나라가 쌓은 장성입니다. 이것을 중국 측도 속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역사는 되도록이면 동북쪽으로 옮기고, 그 대신에 우리 역사는 전부 다 동북쪽으로 옮기는 게 중국 측의 오랜전부터 시작된 동북 공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는 중국 측의 동북 공정과 일제 식민사 두 가지에 치여가지고 한반도 그리고 만주에 구겨져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열몇 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고 아시는 국회의원이나 누구라도 있으면 하소연하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잘못됐다. 첫째, 고조선, 부여, 고구려 위치 모두 잘못됐다. 증거입니다. 이걸 사실인지 아닌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승의 끝에는 고구려가 있고, 그것은 이전에 낙랑군 지역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위 5조선 중에 하나인 위만조선 자리입니다. 그 남쪽에 이렇게 마지나 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실까요?
여기라면은 아까 고구려 얘기도 했지만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쓸 자리가 없고 고구려 남쪽에 있다는 많은 사항이 전부 다 바닷속에 빠져야 됩니다. 없습니다. 쓸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산해관이 만약에 지금의 만리장성이라면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만주지방이니까 영장됐다면 맞지만은 만리장성 절대 없고 지금의 현재 있다고 중국 측이 속이는 산해관까지 이르는 곳에 있다면은 고구려 설 자리도 없고 고구려 남쪽에 있다는 이러한 많은 세력 내지는 국가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볼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VN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이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6일 날 방송한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도 제가 비판하는 현재 주주강단사학회 대학 교수입니다. 고려대 역사교육과 조영현 교수입니다. 이 사람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이 진장성이 아니라 명장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진나라 장성을 쌓은 이후에 이때 시기에는 쌓은 적이 없고 그 이후 시기에는 북방 오랑캐, 즉 장성은 북방 오랑캐를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북방 오랑캐를 대비해서 쌓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 전부 다입니다. 왜냐? 이들 나라는 전부 다 북쪽을 차지한 나라는 쌓을 필요도 없이 전부 다 북방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세력들입니다. 전부다. 수나라, 당나라, 전부 다 남북조 시대, 요 나라, 북쪽을 차지한 나라들은 전부 다 북쪽의 북쪽 출신인 북쪽 오랑캐 출신이 내려와서 조금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다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쌓을 대상이 있어야지, 막을 대상이 있어야지 쌓는 게 장성이지 없습니다. 어느 때 필요하냐? 바로 명나라 때만 필요합니다. 왜? 명나라는 원나라를 몽골의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명나라가 처음에는 남경 지방에 수도를 정했다가 북경 지방으로 제3대 영락제 때 3대 황제인 영락제 때 북경 지방 지금의 북경시를 북경이라고 해가지고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 옮겼을 때 비로소 그 북쪽에 누가 있었냐? 오이라트라는 몽골계 북방 오랑캐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히고 북경시가 포위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 때 장성은 전국시대 통일되기 전에 장성의 전국시대 조나라, 연나라 이런 나라들이 쌓은 장성을 연결해서 보수해서 새로 쌓은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장성을 연결하고 보수해서 쌓고 그것도 또 토성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벽돌이나 의리의리한 여러분들이 관광지로 단 그런 의리의리한 장성이 아닙니다. 토성입니다. 진나라 때 장성.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광 가신 그 장성은 의리의리하죠. 벽돌이나 이런 걸로 쌓았습니다. 이것은 진나라 장성이 절대 못됩니다. 새로운 장성을 명나라 때 엄청난 공력을 기울여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 서남 쪽에 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진장성을 그것도 개축하고
또 새로 이어가지고 북경시 자기네들 수도 북쪽을 통과해서 산해관 동쪽으로 산해관에 이르는 곳까지 장성을 쌓은 게 바로 명장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진앙도시 끝에 산해관에서 뭐 진시황 유적이 발견됐다, 맹강녀 뭐 설화가 됐다 하는 것은 중국 측의 역사 왜곡입니다. 절대 진장성은 지금의 산해관 인근이 아닙니다. 이건 명장성입니다. 그런 결과 장성의 북쪽에 모퉁이에 있다는 숙신 없는 물길 말갈로 이어진 말갈에서 피어난 발해도 현재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흑수말갈, 아까 흑수부셔도 장성의 북쪽 모퉁이에 있다고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죠. 저기 흑룡왕성 만주 동북방으로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장성이 어디까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는 여기에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 우리의 통일신라 지역이고 그 북쪽은 발해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장성 위치에 의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설정한 바로는 발해는 이와 같고 여기에 바로 장성이 있었습니다. 장성의 모퉁이에 발해가 커져서 이렇게 커지고 통일신화는 이렇게 커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역사로 저의 연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는 장성의 위치는 물론 암독수 위치, 이하 위치, 여러 위치에 의해서 제가 설정한 겁니다. 이거를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장성 관련 사항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부여와 고구려 위치 기준이 되는 고조선 위치 기준에 의해서 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위치가 어디로 기록되어 있냐? 모든 기록에 연나라 동쪽에 요동이 있는데 요동에 고조선이 있다고 중국사서는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석을 지나면 고조선이 있다고 해서 갈석이 고조선 바로 서쪽에 있는 것으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나라 동쪽에 고조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연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쌓은 연장성, 그리고 연장성을 이은 진장성 고 바깥에 고조선이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바로 장성의 위치에 의해서 아까 제가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 위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조선의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성 그리고 거기에 더 쌓은 진장성 위치에 따라서 고조선 위치가 정해지고 또한 갈석산 위치 그리고 연나라 위치에 의해서 고조선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사항이 바로 고구려와 부여 위치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대사의 시작은 원천은 고조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여에 의해서 고구려가 탄생했고 또 백제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많은
모든 사서 기록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누구냐? 바로 이전에는 교원대 역사학과 교수였고 현재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옮기신 송호정 교수 논리를 제가 철저히 비판해서 모든 게 잘못됐다고 제가 하면서 제 책 10권에 쓴 내용이 바로 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송호정 교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조선 전문 교수입니다. 이분의 논리를 제가 연구해 본 바 모두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너무나 기름관계로 단지 여기서는 이 교수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나라 위치 그리고 요동 위치입니다. 왜냐? 모든 사서기록이 고조선 위치가 바로 연나라 동쪽 이자 연나라 동쪽에 있는 요동에 고조선이 있다는 그 기록을 이 송호정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달란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사항을 오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요동은 현재 일제식민사학과 주류강단사학계가 얘기하는 요동은 요화, 요령성 요화 동쪽을 얘기합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래 요동은 제1요동이라고 해서 중원에서 먼 동북쪽 땅이 요동입니다. 중원은 바로 저 한참 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연나라가 설치한 연오군, 즉 상곡군, 오양군, 우부평군, 요서군, 요동군 지역 중에 요동군 인근 지역이 바로 요동으로서 이곳에 바로 고구려,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나중에 발해가 위치한 것입니다. 여기 북쪽에 바로 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동이 바로 연오군의 하나인 요동군 지역이고 바로 이곳이 요동이자 우리 고대사의 시작점입니다. 분명히 연나라 마지막 왕이 진시황에게 잡혀서 망할 때 도망간 곳도 바로 요동 지방입니다. 연나라 바로 동쪽에 있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요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요동이 지금의 요령성 요하 동쪽이 아니고 머나먼 저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나라 위치, 갈석산 위치, 장성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나라 위치는 중국 사서에 사기 소진열전에 안문갈석 호타 역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진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책, 연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바 하북성, 북경시, 서남쪽에 지금도 안문, 안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타가 발원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갈석산이라는 백석산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수, 역수화가 시작되는 곳이 일렬로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나라 위치입니다. 그러면 고조선 위치는 어딜까요? 그 바로 동쪽입니다. 그 바로 동쪽은 지금의 북경시에 못 미치는 북경시 선원 쪽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갈석산 위치. 갈석산 위치에 대해서 중국 사서는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그리고 연나라는 발해와 갈석산이 그리고 갈석산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모든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석산이 낙랑문 수성연의 끝머리에 있다고 해서 바로 나중에 낙랑문 지역이자 고구려 지역이 그 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상황하고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갈석산이 두 개인데도 그동안 항나로 설정을 해서 그동안 설정하는 바람에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갈석산이 두 개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좌우지한 갈석산이 지금의 하북성 기남도시 창녀연, 즉 지금의 엉터리 진장성이 있는 그곳에 있는 갈석산이 진짜 갈석산이 아니라 원래 갈석산은 그곳에서 서남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저번에 강의에 갔더니 전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은 오늘 강의의 성과는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진장성, 오늘 강의 내용과도 맞는 사항이 연진장성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장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연진장성도 두 개로 확인되지만 이 사항도 복잡한 관계로 그만두고 그 위치만 살펴보면 바로 현재 북경시 서남쪽에 연진장성이 있고 그 서쪽에 연나라가 있고 그 동쪽에 고조선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고조선, 즉 위만조선 위치가 바로 고구려 평양성 위치라는 게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평양성을 지금 한반도, 평안도, 평양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러면은 바로 고조선이자 위만조선 위치여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쪽에 연진장성, 갈석산이 있고 그 서쪽에 연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서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양 지방에 진장성이, 말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 평양에 실제로 만리장성을 그려 넣었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통하자 현재 이를 그대로 다른 논리를 그대로 추정하는 현재 대학 교수들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그것만은 살짝 빼고 갈석산 사항도 거론도 안 하고 연진장성도 거론 안 하고 무조건 진암도시에 있는 거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다에 빠지는 것은 얘기도 안 하고 부여와 고구려 얘기할 때는 아까 역사 스페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성의 북쪽에 고구려 부여가 있다는 말은 살짝 빼고 이렇게 우리 역사를 호도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전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조선 위치는 나중에 고구려 위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세웠다는 소위 말해서 한사군, 낙랑군, 진범군, 임동군, 현도군 이 한사군, 저는 한사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이군이라고 합니다. 낙랑군과 현도군은 분명히 있었지만 진범군과 임동군은 세워진 것도 의심스럽고 설사 세워졌더라도 사서기록에 26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후지 한사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달달 외웠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평양 지방의 낙랑군, 그 북쪽 인근에 진번, 임둔, 헌토가 있었다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억지로 내세운 겁니다. 있어봐야 낙랑군과 현토군은 분명히 끝까지 있었습니다. 끝까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진범군과 인도군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도 한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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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군. 낙랑군 끝머리에 바로 진장성 끝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가 여기에 설치한 게 안동도읍이라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들, 고구려 평양성에 당나라 안동도읍이 설치됐다고 해서 한반도 평양에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고 그곳에 당나라 안동도읍이 설치됐다고 하였습니다. 사서기로 한번 볼까요? 하북도 안동성 도읍, 안동상 도읍. 하북도 어딥니까? 여러분, 하북도 어딥니까? 지금의 하북성입니다. 안동도읍이 중국 사서에 분명히 하북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북도는 지금의 하북성이지 한반도 평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르셉니다. 야. 한반도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고 그것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고구려 평양성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세운 당나라 안동도읍도 거기 있었고 다 거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북도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은 낙랑군, 현토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오군 즉 요동군, 요서군, 우평군, 삼곡군, 어양군 전부 다 평주나 유주 지방에 있었습니다. 평주, 유주는 낙양에서 그들의 중심지 낙양에서 2000리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경시 서남쪽에 태행산맥 동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모두 한반도 평양에 한반도 북부에 다 우겨넣습니다. 이게 바로 진장성입니다. 제가 설정한 바와 같이 현재 주류 강남사학계는 연호군을 삼곡군, 어양군, 우평군, 요서군, 요동군 그리고 낙랑군, 현토군 제가 설정한 바에는 전부 다 여기 몰려있습니다. 낙랑군, 현동군 이게 바로 연장성이자 진장성입니다. 네, 주류 강단사께는 이게 연장성, 진장성은 또 진앙도시, 진앙도시에서 북경시 북쪽을 지나서 연장성하고 진장성도 맞질 않습니다. 연장성에 더 싸운 것이 진장성입니다. 엉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대학 교수들을 비판하고 역사학 교수들을 비판하고 책 10권을 쓴 것입니다. 연장성이 여기 있으면 진장성도 여기 있어야죠. 진장성은 여기, 연장성은 여기, 평양성, 낙랑군 여기 있고 연진장성 끝에 낙랑군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식해야 됩니다. 팩트를 가릴 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핫바지 소리 안 듣습니다. 이렇게 나가다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놈 순사들이 우리
한민족을 가져가 갔다가 핫바지라고 비하했습니다. 계속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따르면은 지네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따르면은 100년이 가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핫바지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아직도.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기록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 진장성 조위까지 뺏기 않았고 그 저기에 조선이 있었고 연나라는 서쪽에 있었고 진나라는 그 남쪽에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진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곳은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곳입니다. 장성이 말해집니다. 그러면은 장성의 위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현재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 땅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 그 북쪽에 부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음루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일부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 오보랑 2년에 한나라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그때가 언제냐? 서기 49년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아주 머나먼 옛날입니다. 고구려가 세운 지 그 세운 날 그 역사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데 좌우지안에 49년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지 49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고구려가 다른 건 몰라도 북평고양 삼국은 몰라도 태원은 지금 산서성 태행산맥의 태원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일제시민사학이 설정한 위치에 의하면 참 대한민국 북쪽에서 저 태원시까지 여기 나타냈죠. 1225.66km입니다. 직선거리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주류관관사학계는 은근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요서도 지금 요령성 요와 서쪽에 비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여가 낙랑을 노략질했다. 이것이 한기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후한서에도 나오고 자치통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실까요? 그리고 부여가 반대로 백제의 침략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여가 여기 있고 고구려가 있고 낙랑이 있고 백제가 있다. 먼저 부여가 낙랑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버티고 있는데 낙랑을 공격했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겠죠. 고구려 협력을 받거나. 근데 역학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백제가 또 부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는 대방군도 있고 낙랑군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이 머나먼 거리를 미쳤다고 백제가 고구려를 부여를 공격합니까? 이 사서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하지만 맞는 위치에 의하면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으면 그 고구려가 차지하기 전에 낙랑이 있고 대방이 있고 백제가 요서 백제에 진출해 있고 그러면은 백제가 부여를 공격하고 부여가 그 남쪽에 바로 진장성 남쪽에 있는 낙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학에 의해서는 사서 기록이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10권 쓴 겁니다. 10권 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학 전공도 안 했습니다. 눈에 뵙니다. 잘못된 게. 여기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왜 이걸 그대로 따르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그러면 백제 신라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장성의 남쪽에 장성도 끄트머리 지점에 고구려가 있는 겁니다. 끄트머리 지점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끄트머리 지점 북쪽에 부여가 있는 겁니다. 왜냐? 연나라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고 그 고조선을 이어가는 게 부여고 고구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나라가 쌓은 연장성 끝이 고구려 고조선이고 그 고조선 자리에 고구려와 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 끄트머리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그 고구려 남쪽에 이와 같이 마한진암 변암 그 엄청난 지역이나 세력이 있었고 그럼 마한진암 변안은 뭐지요? 마한진암 변안에서 바로 백제와 신라가 탄생했고 가야도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암도시 산해관 인근에 진장성 끄트머리가 있으면 그 남쪽 바다 한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 이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소 기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위치는 모든 사소 기록에 여러분도 한번 사서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누구 때 뭐했다 뭐했다 나오지만 여러 사항을 그 위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세 개가 즉 대수, 폐수, 한수가 나란히 흐르는 곳 그 인근에서 세 나라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수, 폐수, 한수 세 개의 강 사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동쪽에 낙랑국이 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어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낙랑국과가 있고 그 낙랑국 서쪽에 백제가 있고 동쪽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낙랑국이 있어야 됩니다. 최씨 낙랑국 아시죠? 최리 호동왕자 낙랑공주 자명고를 터뜨려가지고 고구려가 결국 최씨 낙랑국을 명랑시킨 그 설화 속에 설화가 아닙니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낙랑국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기는 옥조와 고구려 사항만 엮어서 함경도 지방에 있다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옥저가 있고 그 인근에 최씨 낙랑국이 있고 그 인근에 서북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 백제가 있어야 되고 동해바다 한가운데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백제 동쪽에 낙랑국이 있고 동쪽에 신라가 있다. 이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낙랑국과의 활동이 수많이 나옵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에 말갈이 있어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삼국시대 초기부터 삼국이 멸망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나중에 통일신라 시기까지 말갈로부터
신라가 괴롭힘을 당하고 백제는 무령왕, 동성왕 시기까지 말갈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재 땅에서는 가능할까요? 말갈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는다. 그것도 졸본성, 지금의 요령성 환인시 오녀산성에 있는 말갈이,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들 외세력, 광개토 태왕 비문에도 외를 진압하는 게 나옵니다. 외세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열도, 지금의 대한해협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에 있는 외가 신라와 백제를 괴롭혔다가 고구려한테 혼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사서 기록에 사만, 백제와 신라가 건국된 사만 기록에 바다로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지로 접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만 시기부터. 왜 그게 입증되냐? 그 사항도 지금 역사 교수들은 왜곡해서 바다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저렇게 기록한 것 뿐이다 하고 있지만은, 바로 육지로 접해 있다는 여러 상황이 입증이 됩니다. 왜냐? 문신을 서로 같이 했다. 이러한 상황이 무수히 나옵니다. 물론 떨어져 있어도 문신 같이 할 수도 있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문신도 같이 하고 어울리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만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 남쪽에도 왜라는 세력이 있어서 수시로 백제 왕성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백제를 수시로 공격하고 신라를 공격하고 무수히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삼국사기 제가 왜 기록을 전부 다 뽑았습니다. 서기 500년, 즉 백제 무령왕 시기까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는 바다로 떨어져 있는 외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외구가 있을까요? 남해안에, 대한민국 땅 남쪽에 남해안 땅에 외구가 있어서 얘네들이 공격했을까요? 그럼 500년 전까지 외구 하나 백제와 신라가 포벌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구 세력이 그 막강한 신라 왕성을 포위하고 수시로 괴롭히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만 시기부터 육지를 접해 있던 외가 거기에서 건국된 신라와 백제도 마찬가지로 육지로 접해 있던 외가 그렇게 수시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 열도 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또 더더군다나 일본 열도에 있다고 하는 외의 상황은 미개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배 건조 능력도 없고 무기도 철검이나 철기 무기도 없었고 또한 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세력이 막강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강하게 싸우는 철기 문화와 기마 문화를 가지고 막강하게 싸우는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고 공격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를 타고서 그것은 한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위치상이 바로 백제와 신라 위치고, 그 백제와 신라 위치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장성의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 남쪽에 바로 백제와 신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제와 신라도 그리고 고구려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의 북경시에 못 미치는 북경시 서남쪽,
지금의 산서성 태행산맥 동쪽에 바로 모든 것이 있었고 그 남쪽에 있다는 백제와 신라는 산동성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합니다. 고려는 하북성과 산동성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장성이 있었고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정한 바에는 바로 이렇습니다. 고구려 대수, 폐수, 한수가 나란히 흐르고 낙랑국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고 외가 육지로 접해 있는 이곳이 바로 삼국의 초기 영역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구려 북쪽에 바로 장성이 있고 그 북쪽에 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가 어느 정도 전성기 시절에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항이 절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그린 겁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위치 그리고 그 위치는 설정할 수 있어도 그 영역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사서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정한 건 이와 같습니다. 대륙과 지금 대한민국 땅 그리고 만주를 통틀어서 걸쳐 있었던 게 바로 우리 고대 국가 위치이자 영역입니다. 이렇지 않고는 사서 기록, 중국 사서, 중국 정사 기록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삼국사기, 삼국유사기록을 해소를 못합니다. 물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 여러가지 지명이라든지 특히 삼국사기 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반도 지금의 대한민국 땅 쪽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다 구겨넣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때 편찬한 삼국사기 판본이나 아니면은 유감스럽게도 입증을 할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역학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지금의 대한민국 땅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제 설명에 반드시 저것이 옳다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저런 사항이 있구나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 현재 우리가 읽은 역사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역사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 그리고 권우성이라는 사람이 설명한 바가 제대로 맞는지 무슨 역사 얘기만 나올 때마다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저의 오늘 설명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저는 감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어려운 고대사 설명에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